안녕하세요. 발품의 여왕 김미영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아파트는 초역세권 대단지 아파트 단지 안에 복합 쇼핑몰인 스타필드 빌리지가 조성되는 대규모 랜드마크 힐스테이트 더운정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해당 아파트는 3413세대 메머드급 규모인데다가 단지 내 주거시설을 비롯해서 상업, 문화, 여가, 교육 등의 시설이 조성되어 있어 단지 밖으로 나가지 않고도 각종 편의시설들을 단지 안에서 모두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영상으로 소개해드릴 힐스테이트 더운정 아파트는요.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1471-2와 3번지에 위치하여 지하 5층에서 지상 49층 높이 규모로 아파트 744세대 그리고 오피스텔 2669호실로 총 3413가구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아파트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크기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타입 위주와 164제곱미터 펜트하우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휘트니스 센터, GX룸, 골프 연습장, 사우나, 독서실, 작은 도서관, HI숲 등의 커뮤니티 시설들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가장 큰 특징은 경의중앙선 운정역과 보행데크로 바로 연결된 점과 그리고 단지 내 4층 규모의 스타필드 빌리지 조성에 있는데요. 이 스타필드 빌리지는 온 가족의 취미생활을 즐길 수가 있는 아카데미와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교육과 놀이가 결합된 키즈 컨텐츠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 더해 단지 내 고품격 스트리트 몰과 CGV, 국내 유명 사립교육기관인 종로 M스쿨 등이 입점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당 아파트의 입지환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교통환경으로는 경의중앙선 운정역 1번 출구와 아파트 단지가 보행데크로 직접 연결이 되어 있는 역세권 단지이고요. 올해 개통 예정에 있는 GTX-A 노선이 개통된 후에는 30분이면 서울역까지 도달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하철 3호선 연장과 서해선 운정역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산고속도로, 수도권 제일 순환고속도로, 자유로가 바로 인접해 있어 자차를 통한 수도권 전역과 서울로의 이동 또한 매우 편리한 곳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어린 자녀들이 있는 세대에서도 안심 거주가 가능한데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걸어서 통학할 수 있는 지산초등학교와 와동초등학교가 아파트 단지와 가까이에 있고 유정유치원, 한가람중학교, 가람도서관도 매우 가깝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힐스테이트 더운정 아파트는 운정신도시의 풍부한 생활 인프라와 역세권 상권, 일산신도시 생활권들을 직접적으로 모두 공유할 수가 있고 아파트 단지와 바로 연계되어 있는 산책로가 운정호수공원과 연결이 되어 있어 쾌적한 자연환경을 모두 누릴 수가 있는 힐링 에코라이프가 가능한 환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밖에 기타 더 자세한 내용들은 영상 바로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시고요. 분양가 문의 및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실 분들은 영상 바로 오른쪽 상단의 전화번호로 연락을 부탁드릴게요. 그럼 내부 영상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